하도록 할게요. 문제 풀고 그다음에 가장 프린트 오늘 중요한 게 이 감정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문제로 이제 40번 문제를 끝내고 같이 연결시켜 보겠는데, 자, 40번은 이제 우리 요약을 가지게 되면은 요약의 8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83페이지로 가시면은 박스가 있죠. 그죠?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박스 있죠. 그죠? 그러면 40번은 자, 뭐가 틀렸냐면 요거 이제 유사한 게 이제 나왔거든요. 그죠? 우리 감정평가 시험 문제. 자, 그래서 틀린 거는 여기서 3번이 틀렸어요. 그죠? 3번이 틀린 게 자, 항상 우리가 공시 주체가 국장은 국토부 교통장관을 줄인 말이죠. 신구장은 시장우수 구청장이 줄인 말이죠. 그럼 개별이 나오면 무조건 시장이죠. 나머진 다 누구예요? 국장. 그럼 우리가 주택이라는 것은 주택은 단독주택하고 무주택, 공동주택으로 나누겠죠. 무주택 나누겠습니다. 그럼 단독이 표준하고 개별을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을 구분하고요. 이건 구분하지 않죠. 그러면 이따가 또 문제가 나오는데, 자, 이 표준은 어디서 나온 거죠? 단독에서 나온 거예요. 단독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40번은 틀린 거는 3번이 틀렸어요. 자, 일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장입니다. 국장은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단독에서 해당 일단의 단독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죠. 그죠? 그래서 국장 단독 고치겠죠? 자, 1번. 항상 표준은 어떻게 돼요? 표준주택은 정상적으로 가죠. 전세권 또는 그 밖에 단독주택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적정가격을 산정해야 되고,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날의 기준으로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해야 한다. 자, 4번. 자,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국장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국장이 하죠. 매년 공시기준 현재 적정가격에 들어갑니다. 조산정에서 어디에 가격 공시 심의를 거쳐요? 중앙.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해야 된다. 자,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아파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할 수도 있어요. 국장과 협의하여 그 공동주택 가격을 별도로 결정공시할 수도 있다. 3번이 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그럼 우리 프린트의 마지막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유사합니다. 마지막 문제. 프린트의 맨 마지막에 14번을 한번 가볼게요. 자, 동영상 들으신 분도 꼭 프린트 참조하세요. 14번 찾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주택가격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돼 있죠. 자, 그러면 좀 전에 했던 게 1번이에요. 국장이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 해설 다 있죠. 자, 일반적으로 유사도 인정하는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이죠. 단독. 그래서 해당 일단의 단독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해야 되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저번 시간에 이런 얘기 했어요. 자, 표준지에 대한 산정은 평가법인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죠? 법인.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업자가 아닙니다. 나중에 고쳐주셔야 돼요. 감정평가업자입니까? 법인입니까? 법인 등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근데 아직은 우리가 표준주택하고 공동주택은 감정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동주택은 어디서 한다? 한국감정원이죠. 그렇죠. 그럼 다음 문제가 뭐가 틀렸을까요? 보세요. 국장은 표준주택 가격 조사 산정할 때는 한국감정원 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 업자입니까? 한국감정원에만 의뢰하죠. 그래서 이게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 했죠. 자, 따라서 기억. 그죠? 그럼 개별과 공동만이 가세와 가격이잖아요. 근데 자, 따라합니다. 표준은 과세가 나오면 안 된다. 자, 표준은 개별을 구하는 것이지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세금이 없어요. 그럼 해설해 보시면 이 표준주택이 아니라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이죠. 과세험 하는 거죠. 아시겠죠? 4번이 정답입니다. 표준주택 가격 공시사항은 지목 도로사항이 포함됩니다. 도로사항.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통사항이 아니라 도로로 바뀌었죠. 도로상, 지목 도로상이 포함된다. 그 다음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행령에서 나왔어요. 5번에. 자, 개별주택가게 결정공시 소요되는 비용은 50% 이내입니다. 지자체에 보조할 수도 있다는 거죠. 50%죠. 50%. 체크하셨죠. 그죠? 정답은 몇 번? 4번만 맞죠. 이 문제 유력합니다. 이 문제 올라오면 게시판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학계론에 나온 게 아니라 다른 법규에 나온 거거든요. 그걸 갖다 가지고 온 거예요. 감정평가 시험제도 가격공시가 나오는 과목이 따로 있어요. 자, 딱 보세요. 느낌 안 오시나요? 뭐 안 오 말고. 느낌 오죠? 왠지 싹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정답? 4번 정답. 그럼 오늘 1번서부터 갈게요. 1번서부터 가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공법 문제가 감정평가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100% 떠요. 학교론에. 그래서 1번이 나옵니다. X라고 돼 있죠? 이건 우리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법에 용도 지역 지구제에 따른 용도 지정 후 관련법에 의해 사인의 토지용이 제한되지 않는다? 제한된다. 제한돼요. 자, 토지 지역 지구제에 따른 용도 지정 후에 관련법에 의해 사인의 토지용은 건축에 제한, 건폐율 용도 등의 제한을 받거든요. 그래서 1차만 준비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야 됩니다. 제가 왜 저번 시간에 그 어때요? 중개사법도 바뀌어서 나왔다 그랬죠? 이건 제가 안 넣어놨지만 그 어떻게 해요? 계약 체결로 30일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그건 제가 여기 이따 나온다.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나오니까 그걸 때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2번에 벽붙여 보세요. 아, 이게 처음 떴는데 공간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지표권에 들어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간이 있으면은 3차원 공간이잖아요. 3차원 공간. 그 지구 중심을 자릅니다. 자르게 되면 자, 여기가 수평 공간이에요. 수평 공간.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표권이죠. 지표권. 지표권이고. 자, 공중 공간이 공중권입니다. 공중 공간. 공중 공간이, 공중 공간은 공중권이 되고요. 공중권이 되고. 그 다음에 지하 공간이 지하권이죠. 그죠? 지하. 지하라고도 하고 지중 공간이라고도 하거든요. 무슨 권이라고요? 지하권. 지하권. 근데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유역지구와 선용지구가 있잖아요. 그럼 이건 지표권에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어디에 들어간다? 지표.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찾았습니까? 4번 찾았나요? 지주권, 지하권은 토지 소유자의 지하 공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획득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맞아요. 근데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표권에 들어갑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다른 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토지는 물리적 형태로서 지표뿐만 아니라 공중 지하도 포함되죠.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은 3차원 공간 활동이잖아요. 농촌은 주로 지표고요. 도시는 입체 공간이 되겠죠. 지표권은 토지 소유자가 지표상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토지와 해명가의 분계는 최고 만조 수익까지 분계점을 표준하고 하고요. 자, 4번, 5번도 이제 이걸 돌려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적이죠. 그럼 일정 범위 이상의 공중공간을 공공기관이 공익 목적이 실현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러니까 항공기 통행이나 전파권의 발차기 이에 포함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자, 지금 3번에 가시면은, 자, 부동산 산업에 대한 그 분류에서 세분류라는 게 나와요. 그럼 세분류 밑에 보시면 부동산 붙었고 쭉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야매가 있잖아요. 야매 기억하시죠? 적어보세요. 자, 이것만 암기하시면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자, 3번은 제가 10월 30일날 우리 공인중개사 보고 야구장 갔더니 감자를 드시는 관중이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자, 감자 먹는 관중은 따라서 개공임, 개업공인중개사임. 자, 뭐냐면 제가 야구장 갔더니 감자를 드시는 분들이 관중이 제가 합격시킨 개업공인중개사임.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개공임. 자, 그러면 이것만 하면 다 맞춰요. 자, 따보세요. 감정평가업. 평가업. 따보세요. 자문업. 그죠? 자문업. 그 다음에 먹는은 상관없고 관은 따보세요. 관리업. 관리업. 중은 중개업. 그죠? 중개업. 그 다음에 개는 개발업. 개발업. 공은 공급업. 임대업이 되거든요. 할 수 있죠.
그 요것만 잡으세요. 다음에 감자 간중 개공임. 감자 간중 개공임. 자, 그럼 짜보세요. 감이 있나요? 감. 감정 평가 있잖아요. 자. 자문, 자문. 그다음에 관중. 관리 중개업. 그죠? 다음에 개공임. 개발, 공급, 임대까지 있잖아요. 아, 죽입니다. 그럼 1번이 아니라는 거죠. 암기할 수 있겠어요? 그죠? 감자, 간중, 개공임. 간중, 개공임. 그죠? 그러면 어디서 걸려요? 1번에서 걸리잖아요. 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없죠. 이거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거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체크하십시오. 암기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4번이 아까 헨리조제 나온다 그랬죠. 4번의 정답 보세요. 4번, 4번. 다음과 같은 지대이론에서 처음 떴어요. 세 번째 보시면은 토지의 몰수관이 지대의 몰수라고 주장하면서 토지 가치에 대한 조세 이외에 모든 조세를 철폐하자는 게 그죠. 태조지죠. 아, 이게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올 것 같아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몇 번이라고요? 3번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헨리조지는 토지세에서 발생하는 지대수를 100% 징세할 때 토지세만 수입만 재정을 충당을 하더라도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는 거죠. 자, 얘는 고전압화잖아요. 자연적 특성을 강조했죠. 그죠? 지대는 자연적 기회를 이용하는 반대급부로 토지 소유자한테 지불하는 대가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고전압화는 잉여로 봤잖아요. 토지지대는 토지 이용으로부터 얻는 순소득을 의미하며 순소득은 잉여라고 했죠. 정답은 3번의 헨리 조지가 맞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5번의 표표 쳐보세요. 아, 이거 나올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직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토지용 규제 직접 간접 개입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얘가 최고 가격제가 처음 떴다 그랬잖아요. 저번 시간에. 그죠? 그래서 이제 들어갑니다. 자, 부동산 정부에 대한 시장 개입 수단이 토지 정책 수단이 따로 이 직관. 이직간, 이직간, 이직간이 돼요. 간. 자, 이가 뭐죠? 토지용 규제입니다. 토지용 규제. 이가 들어가죠, 그죠? 직은 직접적 개입이에요, 직접적. 얘는 간접적 개입이죠, 간접적 개입. 그럼 직접적 개입은 박스를 보세요. 자,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어떤 게 들어갑니까? 토지 비축, 공용 개발, 수용 선매. 선매가 직접 개입에 들어가요. 초과 매수, 도시개발, 도시재개발, 공공이 들어가면 직접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보셔야 됩니다. 토지이용규제는 우리가 지역지구제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용도지역지구제. 그래서 용도지역지구제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따 나오겠지만 부동산 거래 허가제라는 게 있죠. 허가제 나오면 이것도 토지용 규제가 돼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간접 규제는 어떻게 돼요? 제가 보조기라는 거 있었죠? 보조금, 그 다음에 뭐죠? 조세.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LTV나 이런 것들은 다 담보대출이잖아요. 그 담보대출 규제나 담보대출 관련된 건 다 간접 개입해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자, 따르세요. 최고 가격제. 아, 이게 처음 나왔어요. 시험 문제. 그럼 최고 가격제도 직접 개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세는 간접이잖아요. 조세는 정부가 시장 수요나 공급에 영향을 미쳐서 가격과 거래량을 변동시키고 시장 후에 정상적인 작동을 통해서 가격과 거래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근데 반면에 가격 통제는 정부가 시장 기구의 정상적인 작동 자체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 규제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우리가 자, 이게 인지, 직인지, 간인지 맞추셔야 합니다. 자, 그럼 밑에 해설도 있습니다. 토지 비축제는 직이죠. 개발 부담금은 간. 수용 제도나 선매권 제도는 직.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정답이 되고 3번의 최고 가격제는 직이죠. 조세는 자, 우리가 제 야매가 나왔어요. 보조계가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보조금 제도도 간, 용도지역 지구제 2, 담보대출 규제 간, 부동산 거래허가제 2가 되는 거죠. 토지용 규제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거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요약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약 가시면은 제 요약에 우리나라에 시행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볼게요. 폐지된 초소 아시죠? 자, 가볼게요. 페이지 가시면은 47페이지 있을 겁니다. 자, 폐지된 초소 아시죠? 폐지된 초소. 그러면 자, 정확하게 이제 여기가 하나가 빠져나왔는데 초과이득세예요. 토지 초과이득세제는 폐지됐죠. 소가 택지소유상한제입니다. 택지 소유 상한제도 폐지됐어요.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공안지세가 안 들어가요. 공안지세가 없죠. 종합토지세도 없잖아요. 종합토지세. 자, 그럼 이렇게 관계하세요. 자, 이 초소가 있었는데 폐지됐죠. 그냥입니까? 공토로 남습니까? 공토로 남죠. 이렇게 공토.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초소 공토. 이 네 가지가 안 되죠. 그럼 우리가 아까 문제 중에서 6번 문제에서 우리나라 현재 시행하지 않는 게 초소 공토죠. 그러면 종합토지세, 공안지세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뭐가 안 들어가겠어요. 택지소유상한제 안 들어가죠. 그래서 기형, 니은, 니을이 되겠죠. 그런가요? 토지거래허가제 들어가죠. 분양가상한제 있죠. 개발이익환수제, 실거래가신고제, 분양가상 실명제 있어요. 그럼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7번은 제가 국세지방세 아시죠? 네. 저번에 야매 기억나십니까?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국세를 암기하는 게 빠릅니까? 지방세를 암기하는 게 빠릅니까? 지방세. 지방취재 등록. 기억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지방세는 지방에 가서 취재했어요. 기자가. 취재해서 등록했죠. 등록. 그러면 지방 취재 등록이라는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등록 면허세 이 세 가지만 찾으면 국세가 아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정답은 5번이 정답이에요. 자, 지방 취재 등록 깔끔하죠? 그러면 1번은 지금 지방세만 자 이게 동일한 유형만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1번은 자 국세를 암기할 필요 없이 지방세를 찾아보세요. 어떤 게 지방세? 2번은? 취득세. 3번은? 등록면허세. 어제 다 외우셨네. 4번은?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다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국세를 암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 6가지가 나오고 지방세 3가지가 나온다면 국세를 암기할 필요 없이 지방세로 가자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깨 보시고 자 8번으로 갈게요. 8번에도 체크해 보세요. 문제가 괜찮죠. 자 지금 문제가 굉장히 좀 잘 나온 문제들이에요. 그렇죠? 얘네들이 자 그러면은 요건 5번이 정답인 거 아시겠죠? 7번에 5번에 5번 예 그 다음에 자 8번에 1번이 정답입니다. NPTS는 다 누가 가져가요? 투자자죠. 모기지 소유권이 저당권입니다. 모기지 소유권을 저당권을 적으세요. 모기지가 저당이거든요. 저당의 소유권. 그러면 다 누구한테? 투자자한테. 그죠? 그 다음에, 원투저발 아시죠? 이게 나왔어요. MBTV는. 자, 원리금 시권은 누구한테 가요? 투자자. 저당권은요? 발행기관이 갖고 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모기지 소유권은 투자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발행기관이 갖고 있고 원리금 취득권이 투자한테 이전하죠. 바뀌었나요?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MBB는 다 발발이 가지잖아요. 그러면 자 조기사항과 채무불이행 위험도 다 발행자가 부담한다는 거죠. CMO는 혼합형입니다. 자 5번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상업용 저당증권이라는 CMBS는 커머셜로 이제 상업용 부동산을 저당 잡아서 직권화시키거든요. 근데 공적 유동화 중개기관을 통해서 발행하는 것만 아닙니다. 타적도 가능하죠. 그럼 해서 볼까요? 상업용 저당증권 금융기관이 사무형, 건물,
상가, 호텔 등을 담보로 제공할 때는 서류상 회사가 특수목적회사가 개인 회사잖아요. 그러면 이런 페이퍼 컴퍼니도 가능하다는 거죠. 꼭 공적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양도하고 SPC는 양도받는 대출의 현금 흐름을 재구성한 뒤 위험도와 우선 지급 순위가 상이한 여러 트렌치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적 유동기관의 유동화 중개기관에 통해서 발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9번. 자, 갈게요. 갑니다. 자, 원금 균동 방식은 원리금 합계가 매기 동일한 건 원금이 아니라 월리금이 되겠죠. 그런가요? 원리금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 원리금 균등은 아까도 해봤지만 초기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죠. 원금을 사용하면서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겠죠. 자, 대출 채권에서 이 듀레이션이라는 건 회수 기간을 얘기를 해요. 그럼 누가 빨리 회수할까요? 원금이죠. 바뀌었죠. 그래서 원리금과 원리금, 원금이 바뀌었죠. 어렵지 않죠, 그죠? 바뀌었나요? 그 다음 아까 제가 4번을 왜 틀었다고? 자, 최증식은 장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한테 적합하죠. 그렇죠? 5번, 거치식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거치식을 한다고 해도 대출자 입장에서 금리 수입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거치했다고 막 금리 수입이 줄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치식은 보통 상업용 부동산보다는 주택이 더 많이 있겠죠. 해설 참조하십시오. 2번이 정답이죠. 그다음 10번의 표표. 자, 개발업자 입장에서 개발 사업의 시장 위험을 줄여야 되는데요. 선분양, 후분양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미리 파는 게 위험을 줄여요. 그래서 선분양, 후분양에서 선분양은 어떻게 돼요? 팔고 짓잖아요. 얘는 짓고 팔잖아요. 그러면 초기 단계 하는 게 시장 위험을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후분양의 개발업자의 시장 위험을 감소시킵니까? 증가시킵니까? 증가시켜요. 선분양의 시장 위험을 감소시키겠죠. 그런가요? 그럼 다른 질문도 중요하기 때문에 1번, 개발 기간 중에서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 개발 기간이 장기가 되면 개발업자의 시장 위험을 더 높이고, 선분양은 미리 팔잖아요. 개발업자의 부담 시장 위험을 줄일 수 있죠. 금융조달 비용의 상승과 같은 시장의 불확실성은 개발업자의 시장 위험을 부담시킬 수 있죠. 이해하셨죠? 자, 11번은 3번하고 5번만 체크하세요. 3번, 거래 당사자는 그 실제 거래 가격 등을 거래 계약 체결부터 30일이 맞죠? 60에서 30 바뀌었습니다. 유력하다 그랬죠? 그죠? 근데 5번을 낸 거예요.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에 거래 신고를 한 후 해당 계약이 취소된 경우,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30일입니다. 이것도 30일이에요. 그럼 여기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예산을 깹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올해 이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5번을 낸 거예요. 그럼 무조건 다 30일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괜찮죠, 문제. 뭐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되나요? 들죠. 막 들죠. 그죠? 들고. 그 다음에 12번은 이제 좀 어렵습니다. 자, 12번은 요약서를 좀 가볼게요. 좀 어려워요. 요약서를 가셔서. 요약서를 가시면은 형발이라는 게 있어요. 형발. 형성요인. 형발. 형이 일찍게.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넘겨보시면은 페이지로 가시면은 아마 교재 75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75페이지 가시면은 75페이지에 7번 부동산 가치의 형성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시 한번 형발이라고 아시죠? 무슨 요인이 무슨 요인에,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그래서 지금 페이지로는 75페이지죠. 75페이지. 그래서 가치의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을 줍니다. 다시 가치에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그러면은 형이 일찍계죠.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 자, 일반적은 사경행이 있죠. 사경행. 행정적 요인의 교통체계에 대한 게 있어요.
교통체계 발달. 그럼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사거리에 전철이 뚫게 되면 주거용의 편리성이 증가하죠. 그러면 자,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를 본다면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때요? 유용성, 유효수요, 희소성, 이전성이 있죠. 그래서 유용성이라는 게 자, 어떻습니까? 우리 시장은 불안전하죠. 가액과 양 중에서 수요용이 바로 만나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형성요인이 발생요인을 연여주죠. 그럼 주거용의 편리성이 증가하잖아요. 유용성이 높으면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럼 가치가 올라가죠. 그렇죠? 근데 유용성만 있어야 돼요. 상대적 희소성도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공기는 유용성은 있지만 상대적 희소성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토지는 다 있잖아요. 동시에 충족이 되고. 그럼 수요가,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죠? 그럼 공급이 적어지니까 얘는 다 경제적인 측면이에요. 무슨 적 측면이다? 수요에 영향을 주잖아요. 수급, 예, 네, 그죠? 그 다음에 공급에 영향을 주니까. 그냥 수요여야 돼요? 유효 수요여야 돼요? 살 의사와 살 능력을 다 갖춰야 되죠? 근데 법률적인 측면의 발생률도 있어요. 자, 우리가, 자, 물리적 물건을 넘깁니까? 권리를 이전시킵니까? 그럼 권리의 이전성도 들어가는데 이거는 경제적이나 법률적이라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요거는 경제적인 요인이고 이건 법률적 측면이라는 거죠. 이해 갔나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5번이, 12번이, 5번이 정답인데 한 번도 안 떴어요. 찾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전성은요. 법률적 측면이 아닌 경제적 측면입니까? 법률적입니까? 법률적이죠. 이거 나올 것 같아요. 체크하십시오. 여러분들도 느낌 오시죠? 이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역사를 씁니다. 얘가. 아시겠죠? 우리가 강의는 했지만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럼 1번. 자, 유효수 중요합니다. 구입의사와 지불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불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안 되죠. 자, 효용, 유용성은 우리가 아까 주거용은 편리성이잖아요.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키는 재화의 능력이고, 자, 유용성, 효용은 용도에 따라서 주거지는 쾌적, 상업지는 공업지는 이것도 바꿔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체크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은 용도적 관점에서 대체가 인정되죠? 그럼 절대적 희소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희소하게 되겠죠. 그럼 정답은 5번. 이전성은 경제적 측면이 아닌 법률적 측면의 가치 발생 요인이다. 그렇게 하셨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13번은 이제 마무리 하실 때입니다. 13번이 밑에 커닝에도 좋아요. 각각 어떤 법인지 한번 보세요. 토지. 공시지가기준법. 건물. 토지 건물 일괄. 거래사 거래. 일괄은 거래사래요.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이죠. 밑에 해설 다 있죠. 강업재단. 수익환업법. 아까 했는데. 재단 했는데. 가수원. 거래사례. 자동차. 거래사례만 골라보세요. 가수원, 자동차, 토지 건물 일괄이죠. 이해하셨죠? 그럼 우리가 밑에 보시면 이렇게 가면 돼요. 자, 우리가, 자, 저 보세요. 그죠? 과자, 산도. 그죠? 과자가, 산도가 거래가 되잖아요. 과가, 과수원, 자, 자동차, 산, 산림, 도, 동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일괄할 때는 다 거래사례로 가요. 그죠? 거래사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할 때. 산림과 산지를 일괄할 때 다 거래사례로 가는 거죠. 그럼 밑에 연습 게임 박스 있어요? 토지는 무슨 법? 예외 있어요. 적정한 실거래가 있으면 거래사례. 도시는 5년. 그 밖의 지역은 3년이 되겠죠. 임대료 수용비 등을 고려하죠. 건물은 뭔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할 때는 집합 건물도 일괄할 때는 그렇죠. 일괄이라는 거는 일체로 거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괄 그러니까 토지 건물 집합 건물이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일괄에 대한 건 거래사례로 가고 건설기기 항공기 선박은 효용가치가 없으면 해제 처분을 가야 가죠. 자동차 동산 거래사례 효용가치 없으면 해제 처분을 가죠. 영업권 강업재단 공업재단 수익환업 산림 근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그렇죠. 산지와 임목을 구분하는 게 원칙인데 임목은 거래사인데 소경목님은 왜 지름이 작은 나무예요.
심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원가를 알 수 있죠. 일괄 혜택은 거래사례. 임대료는 임대사례가 비겼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엄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펜을 들어보세요. 올해 나올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 5번.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에서는 5번의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과 토지 이용 규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6번에 시행되지 않는 거 아까 초소 공토. 그죠? 공토까지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7번에 아까 취득세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지방 취재 등록. 그래서 5, 6, 7번은 유력하다고 봅니다. 그죠? 유력하고 이제 다 하는 것들 다 뽑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 돼요. 도움 되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엑기스예요. 계산 문제는 있는데 계산 문제는 제가 적중을 못해요. 어디서 적중합니까? 그죠? 그게 똑같이 나오지 못하는데. 여기서 걸리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사회모의고사를 조금 또 분석을 해볼게요. 사회모의고사는 나름대로. 여러분들 보셨지만 1번 문제는 복합 개념은 반드시 나오겠죠. 다음에 복합 개념. 법경 기저 그죠?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토지 용어 있죠. 그죠? 이거랑 이제 토지의 특성이 도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6번 문제 계산 문제는 무조건 봐야 됩니다. 인정하시죠? 6번 문제는 포기하지 않는 계산 문제여야 돼요. 꼭 잡으셔야 됩니다. 이걸 나왔으면 제 기자가 아니라 공수공수한 다음에 균형을 구해서 꼭 얼마 바뀐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찍어드린 거는 자 우리가 14번의 계산 문제 찾았죠? 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입시계수 자 이것까지 포기하면은 계산 문제 맞힐 게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죠? 맞힐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16번에 외부 효과는 100% 나와요. 외부 효과 나오고 그 다음에 17번은 여러분들 되게 쉬웠죠. 기억해 볼까요? 토지 적성 평가 제도가 있어요. 그죠? 오히려 기억이 나오길 원하는데 기억이 안 나오고 니은번이 나와요. 니은번이 뭐가 나오냐면 개발 보존의 경합 안정 조정. 근데 난개발을 방지한다고 개발 지원국가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클레임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걸리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쉽게 내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난개발을 방지하니까 개발지원구역 아니야? 그렇게 하는데 읽어보셔야 돼요. 토지 적성평가가 되겠죠. 1번 정답이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느낌이 있는 거는 22번. 22번. 포트폴리오도 무조건 100% 나옵니다. 100%. 그래서 그 요 21번하고 같이 묶어서 가셔야 되겠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23번도 무조건 떠요. 100%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계산. 그래서 얘는 계산 문제보다 이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론 위주로 좀 가지고 가시고 24번도 100%입니다.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랑 영업소득세. 그러니까 24번도 근데 24번은 이렇게 합니다. 마치는 문제이지만 제끼세요. 왜? 시간이 많이 걸리면 입지계수 같은 건 풀고 아까 같이 그다음에 아까 공수공수 같은 거 풀고 풀고 이거는 제끼셔야 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래요. 그래서 제끼시고 그다음에 25번 같은 경우도 100% 나와요. 왜냐하면 투자 분석은 무조건 한인연금 수지 분석은 100%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27번 여러분들 대출상환 방식 또 나왔잖아요. 아까 그 문제를 같이 연결시켜야 되겠죠. 27번 가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넘겨봅니다. 29번입니다. 자 29번 보시면 지분이냐 매전인이냐 부채냐 그래서 세 가지를 가지고 놓기 때문에 이것도 한 90% 나옵니다. 나오고 30번에 부동산 투자회사 있죠. 이것도 매년 주체가 돼요. 나온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올 만한 거. 32번입니다. 관리 있죠? 관리도 무조건 배정이 돼요. 특히 이제 얘네들이 관리 방식에서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다는 거. 물론 뭐 복합이나 임차자 선정 기준이나 이게 있는데 관리 방식에 세 가지 관리 방식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보시고요. 33 마케팅.
마케팅. 그러니까 마케팅이 솔직히 지금 요렇게까지 길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죠? 나올 수 있는 걸 다 해봤죠. 그럼 이걸 테스트하고. 자, 그 다음에, 자, 34번에 체크가 돼 있어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 100%입니다. 100%. 100%라고 이제 보지만 99. 왜냐면 이건 지역 분석은 이제 1년에 이제 한 번씩 걸려서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35번이 은근히 어려워요. 그쵸? 그 35번은 우리가 딱 했을 때 뭐 세 글자 뭐 딱 하는데 그 들어간다는 자체가 아까 만만치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른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애들이거든요. 아, 생각해봐요. 분해법, 효율성, 합법성, 잔여법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공부가 되신 분들은 4번이 눈에 들어와요. 근데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아이씨 가가 분해법이든가 그렇게 가는 거죠. 이거 인정하시죠? 별표. 왜냐? 이거는 조금만 시간을 내도 됩니다. 조금만 시간 내서 이 3방식 7방법을 한번 적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갈게요. 36, 37이죠. 36 포기하지 마세요. 아까 잘하시대. 사시지계면이죠. 그럼 12개월로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포기합니까? 근데 포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비준임료가 처음 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딱 받아봤어요. 딱 받아봤는데 아이씨 이거 비준임료가 아니라 거래사례비법에 나오는데 왜 비준임료가 나와? 이건 다르게 계산하는 거 아니야? 똑같아요. 계산 방식. 그래서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37번은 계산기 한 번에 쓰는 거 아시죠? 그럼 가볼게요. 제도론가 치죠? 쳤어요. 잔존가가 빼요. 그럼 10%면 0.9. 40년을 나눴어요. 그럼 450. 경과년수가 10년. 4,500. 그럼 나 2억 잘하네. 그러면 마이너스는 빼고 1억 5,500이 되겠죠. 이것도 가져가셔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도 족보에 들어가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포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중간에 안 풀었던 건 어떤 거냐면 저 보세요. 근데 아까 좀 넘어갔던 거는 아까 계산 문제 중에서 이건 제끼라는 얘기죠. 몇 번이더라? 동영상 들으신 분도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들 20번은 풀으셔야 되는데 지렛돈가죠? 찾았죠? 그죠? 내 돈, 그 다음에 수익, 이자. 그죠?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26번은 제끼셔야 됩니다. 26번 가보세요. 이거 동감하십니까? 예, 이거는요, 얘네들이 장난쳤어요. 그죠? 이 안에 있는 거를 가지고도 못 풀어요. 그럼 다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실력차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딱 나오면 풀어야 돼요? 제끼셔야 돼요. 제끼셔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제끼셔야 돼요. 딱 나왔다. 아, 이거 딱 보니까 우리 골탕 먹이는 거구나. 그 왜 그러냐면은 이걸 풀다 보면 다른 걸 놓쳐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왜 가족 오락관 같은 데 할 때 우리가 뭐 모르는 건 통과하잖아요. 패스 패스. 근데 만약에 패스 안 하고 막 계속 갔어요. 그럼 세 문제만큼 끝나는 거랑 똑같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계산을 딱 봤는데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풀었으니까 알지만 함정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야 제껴라. 제껴라. 근데 다시 가겠지만은 아까 그 감정평가 37번은 제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제 잘 아시죠? 그죠? 그렇게 해서 가시고 그 다음에 38번하고 39에 별표 쳐있죠. 이 두 가지잖아요. 아까 감정평가에 관한 물건별 감정평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특히 39번이 난이도가 셉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사 나왔던 문제를 골라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요약도 있어. 그걸 같이 가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는 제가 아까 그 문제랑 풀었죠. 공시지가도 100% 시험에 나옵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시고, 여기 마지막 제가 남겨놓은 게 글이 있습니다. 그거 오시고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특강을 못했지만, 그래도 저번에 지금 나눠드린 요거 있죠, 요거. 지금 요거, 이제 동영상 보신 분들 모를까봐, 요게 제목이 뭐죠? 이게. 최종 마무리 특강, 요거, 요거. 그죠? 이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근데 이게 조금 제가 이제 그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좀 천천히 가야 될 텐데 우리가 좀 두 타임 가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주로 가져가세요. 그죠? 그래서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서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를 조금 다시 한번 이걸 구하셔서 문제를 백지 상태로 만드세요. 다. 답을. 답을 적지 마세요. 적지 마시고 딱 도서관에서 테스트 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제 강의를 듣고 다 체크가 돼 있죠. 그걸 또 보서 답만 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체크가 된 거예요. 다시 풀면 맞출 것 같죠? 못 맞춰요. 새로워요. 근데 지금 여러분 봐서 딱 체크가 돼 있는데 지금 3번이 정답이다 그러면 이것만 계속 보여요. 자기 생각을 안 하고. 인정하십니까? 자기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니까 무조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아예 백지 상태로 만드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딱 보면은 지금 정답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체크가 안 된 상태로 다시 만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이제 구하시든 어떻게 하셔서.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합니까? 가립니까? 가리고 풀라는 거예요. 가리고. 지금 체크가 돼 있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설을 거의 다른 데는 해설을 아예 안 줘요. 왜? 일부러 안 주는 게 아니라 일단은 해설을 안 줘야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부탁을 하셔서 해설을 드린 거예요. 근데 해설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계속 의존하거든요. 자기가. 제 말이 틀립니까? 그래서 이거를 하나를 더 어떻게 하든 해서 가리시고 푸시고 맞으면 넘어가세요. 근데 딱 풀었는데 3번이 맞았어. 그죠? 그럼 더 이상 보지 마세요. 이 문제는 안 겁니다. 두 번째 딱 봤는데 정착문에서 걸렸어. 그럼 공부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지 마시고 공부 그냥 도서관에서 아는 게 아니라 자기 테스트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인정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좋은 자기 테스트. 그다음에 다른 데 찾을 필요 없어요. 모르면 자칙에 다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잘한다. 그죠? 그다음에 하고 폐지된 초소 공토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가 이제 가장 유력합니다. 이걸로 잡으세요. 이걸 잡으시고 그다음에 사회 모의고사 본 것 중에서 틀린 것들만 맞은 거 말고 틀린 것들만 잡으세요. 그죠? 여기서 틀린 거 거기서 또 틀려요. 그죠? 틀린 것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요 마지막에 드린 요 감정평가 시험 문제는 다 봐야 됩니다. 그죠? 완벽해야 됩니다. 이거를 지문을 얘네들이 왜냐면 이렇게 보세요. 똑같이 낼까요? 돌려낼까요? 옳지 않은 거를 오는 거를 옳지 않은 걸 바꿔보내요. 그래서 이것도 답만 보지 마시고 옳지 않은 거면 옳은 것들이 왜 오는지를 체크를 하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관행상 여기서 한 3, 4문제 정도는 내요. 특히 일본 같은 용도지역지가 되니까 그렇게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시간은 조금 더 해드리려고 했는데 일찍 끝나는 게 나아요. 빨리 가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뒤에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벌써 몇월 달서부터 만났죠? 11월 달에 만났나요? 그죠? 거의 이제 11월 달에 만나고 좀 늦게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굉장히 또 1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1년마다 지날 때 마음이 좀 욱합니다. 그죠? 그래서 꼭 염지 합격을 하시길 좀 원해요. 그래서 지금 남겨둔 글이 있거든요. 글 보이시죠? 동영상 들으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남은 열정과 정성을 다하여 시험장에 가는 순간까지 정렬다하는 멋진 여러분을 어제도 오늘도 가슴깊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합격을 기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꼭 합격하십시오. 요거 꼭 아까 얘기했지만 체크하시고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